네, 경제 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걸까요? 이제 오늘 밤이 되면은 미국의 CPI 지표,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꺾였느냐, 아니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느냐, 그 여부를 알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한데 관련된 시장 분위기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 밤에 CP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시장의 분위기는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CPI 지수가 작년 6월에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약간 이제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둔화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골드만삭스가 글로벌 IB 중에서는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를 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12월 CPI 상승폭이 그러니까 전월 대비는 0.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6.44% 상승하는데 그칠 것이다라고 해서 6%대로 이제 진입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CPI 지수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 6월에 고점이었는데 그때 9.1의 상승폭을 보이면서 시장에 굉장한 충격을 줬었는데요. 예, 그때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 이제 그 CPI 지수를 보면 7.1% 정도로 좀 내려와 있어서 점점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더 둔화되는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 월스트리트저널 컨센서스를 봐도 12월 CPI 전망치가 6.5%로 좀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이제 식료품이랑 이제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근원 CPI 지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5.7%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게 컨센서스고 골드만삭스는 더 나가서 5.63%라는 수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근거가 나온 이유는 이제 뭐 자동차 가격 같은 거 최근에 뉴스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 이제 자동차 가격 뭐 중고차 없어서 못 산다 중고차가 신차 가격보다 비싸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사실 뭐 차를 캐시로 이렇게 턱턱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 어느 정도의 그 대출을 끼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워낙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뭐 투심이 많이 그 사려는 그 심리가 많이 악화된 게 사실이고 그 전기차는 정말 잘 팔렸었는데 전기차 국내 가격만 봐도 테슬라 모델 3가 넉 달간 한 20% 가격이 중고차 시장에서 하락했고 뭐 아이오닉 5나 EV6 모델 Y 등도 비슷한 폭으로 한 15% 16% 정도 하락을 해서 이게 경기 침체 그리고 고금리 여파를 좀 작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신차 가격도 하락을 낮췄기 때문에 그렇죠. 또 굉장히 가격 정책이 엉망이다 이런 비판을 좀 받고 있고요. 국제 유가도 사실 최근에 조금 반등하고 있지만은 뭐 길게 보면은 석 달간 6달간 이렇게 보면은 국제 그렇죠. 유가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사실 중국발 리오프닝 때문에 국제 유가 수요가 늘어서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전망이 틀리면서 국제 유가 하락하고 유가 하락으로 인한 좀 항공료가 좀 줄면서 인플레이션 완화에 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임대료도 지금 사실 글로벌리에서는 좀 하락세에 놓였다는 게 지금 이제 골드만삭스의 분석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내려온다는 것은 내일 발표될 CPI 지표에게는 어쨌든 간에 좀 긍정적인 것 같고 CPI 지표가 생각보다 낮게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시장은 지금보다 더 환호할 수 있거든요. 간밤 시장이 올랐던 것도 보니까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미 냉각됐다고 시장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면서 네. 이게 좀 올랐다, 랠리가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시장의 분위기는 앞으로 그리고 내일 어떨까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들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오늘 밤부터 계속 보고 그죠. 계실 것 같은데 예. 그 미국 주식부터 이제 바로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죠. 그래서 CPI 수치에 따라서 이제 JP모건 체이스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확신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방향성은 둔화가 맞을 것 같은데 그 둔화 폭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건 알 수가 없겠죠. 그죠. 사실 그런데 이 JP모건 체이스는 이 둔화 폭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이 12월 CPI 연간 상승률이 6.4에서 6.6에 걸쳐 있을 경우를 확률을 가장 높게 제시했는데요. 이 경우 S&P 500 지수가 그날 바로 1.5에서 2% 정도 상승할 것이다. 당연히 그 다음 날은 우리 코스피, 코스닥도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그죠.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CPI 연간 상승률이 6.4를 밑돌 것이다라고 하면은 S&P 500이 3에서 3.5%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고요. 가장 낮은 확률로 6.6%를 웃돌 경우, 이게 우리 7.1보다 둔화되긴 했지만 6.6을 넘을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2.5에서 3% 정도 하락할 것이다라고 주장.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대체로 긍정적인 낙관론을 제시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증시에 힘을 더해주는 장기 전망도 사실 낙관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 상승률이 올해 말에는 골드만삭스가 올해 말 쯤 되면은 3%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전망치 3.5보다 더 낮은 수치이고요. 이게 11월 PCE 지수가 5.5였거든요. 그런데 연말쯤 되면은 3%대로 낮춰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헤지펀드나 데트 투자 이쪽 하시는 그런 하우스 보면은 이 PCE 지수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미국 금리 수준보다 이게 더 낮아진다고 하면은 그때가 피보팅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작년 11월에 5.5였으니까 아직은 금리보다 높은 수준인데 이게 정말 금리보다 낮아지면 피보팅 시점일지 그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UBS도 사실 더 낙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은 PCE가 2.5%까지 낮춰질 것이다라는 지금 굉장히 시장 분위기는 낙관적인 전망이 좀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분석이 됩니다. 5에서 2.5%까지 내려가는 거는 거의 절반 가깝게 내려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 인상의 폭을 둔화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피봇을 할 수 있는데, 보니까 간밤에 이 연은 총재 중 인사 중 한 명이 우리가 이번에 25BP 금리 인상에 기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겠다도 아니고 그렇게 할 예정이다도 아니고 기다리고 있다도 아니고 기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표를 좀 기다리면서 우리도 보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리 인상 폭은 어떨까요? 네, 정말 언어의 마술사들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랑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니까 사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의 전망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닌데 연준에서 그걸 맞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런 걸 얘기하게 되면 시장에 더 과도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를 쓰고 아니다, 절대 없다, 피보팅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물론 이것도 시장의 희망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분석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CME 패드워치 어제 좀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를 하락할 것 정도 올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79%로 지금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정책금리가 3월쯤 되면은 상단이 한 5% 정도까지 올릴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었고, 9월쯤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5%대로 상단이 맞춰질 것이다 라는 게 확률상으로는 CME 패드워치 전문가가 투표하기로는 가장 1등이었다, 1위였다라고 보여지는데, 또 재미있는 것은 11월에는 기준금리 상단이 4.75%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게 33%로 1등이었거든요. 그리고 상단이 4.5로 낮춰질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도 18%나 되는데, 이거는 11월부터는 피보팅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거든요. 사실 낮춰진다고 5% 찍고 내려온다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이렇게 될지 시장에서 일단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게 분석이 되고 있고, 에버코어 부회장이 이에 대해서는 한 2월에 금리 인상 폭을 줄이고 한 5%대로 금리 인상이 멈출 것이다. 5% 이상으로는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다만 신중론도 나오고 있는 게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대표는 금리가 6%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은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연준이 금리를 5%까지 맞췄는데 만약에 여기서 인플레가 안 잡히는 그런 수치가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서 연준이 6%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연준의 목표는 CPI가 2%로 낮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5에서 6%대로 계속 이렇게 둔화되긴 했지만 여기서 정체되고 여기서 박스권처럼 계속 갇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증권사 또 직원분들께서는 사실 물가가 그렇게 쉽게 잡히는 건 아니라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은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던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결국에는 키워드거든요. 사실 지난해에는 금리 인상이 키워드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분명히 온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예요. 네. 그렇다면 전반적인 영향이나 증시의 영향 그리고 경기 침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작년에는 계속 우리가 CPI 지수만 보고 이 물가에 대해서만 이렇게 굉장히 집중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사실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경기 침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모하메드 엘 엘리언 케임브리지 킹스 칼리지 총장 이분이
채권운용사 핀코의 대표를 거치신 분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올해 키워드는 경기 침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시장이 어려움을 겪어도 연준은 절대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4%대로 굳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안 잡힐 것이다. 물가가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고 여기서 정체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지금 펼쳐왔고요. 만약에 12월 CPI가 6.5%를 찍더라도 이게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소됐다는 신호가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굳어지지 않았다는 근거가 더 필요하고 연준은 이런 데이터를 더 보려고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었고요. 그 모건 스탠리의 CIO도 그 S&P 500 지수가 올해 추가적으로 지금도 많이 빠졌는데 추가적으로 22% 정도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게 이제 경기 침체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주식 위험 프리미엄을 좀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세계은행 도 이제 세계 경제가 올해 1.7%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게 작년 6월 전망보다 1.3% 포인트 낮아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뭐 경기 침체를 전망하는 것은 뭐 특정 IB의 전망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경제 주체들이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소비 둔화라든지 뭐 기업 실적 꺾인다든지 이런 것들 다 주식의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실업률이 늘어난다든지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뭐 연준 총재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어쩔 수 없다라는 필요악인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약간 둔화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장 연준이 얘기하는 충분한 수준의 이런 경기 침체인가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결국엔 경기 침체는 지금도 살짝 오긴 했는데 지금보다 이게 더 깊어질지 아니면 네. 이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계속해서 갈지 그거는 꾸준히 좀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 결국에는 한국은행도 뭐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데일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결과 네. 네, 애널리스트, 국내 증권사 네.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을 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1명 전원이 기준금리를 이번에 0.25% 베이비스텝으로 올릴 것이다 라는 인상을 전망을 했고요. 금융투자협회 차원에서도 이제 채권 관계자들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한 결과 10명 중 6명이 25BP 인상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25BP 인상은 좀 전망이 됐었고 이제 최종금리가 또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최종금리는 3.5에서 3.75%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돼서 뭐 두 달 전 작년 말 그 전망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작년 11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6명 금통위원 중에 3명이 최종금리를 3.5%로 제시를 했고 2명이 3.5에서 3.75%까지 올라갈 것을 올라갈 가능성을 좀 열어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의견을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은도 이제 CPI 지수나 이렇게 미국 그 연준의 금리 결정에 아무래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요. 이번에는 일단 25BP 인상을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사실 예전에는 뭐 좀 한 번 더 동결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도 올리면 우리도 이제 따라 올려야 되지 어느 정도 이제 그 너무 폭이 넓어지면 그죠. 안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이번에도 한은은 25BP 인상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스탠스까지 짚고 왔고요. 결국에 관건은 내일 오늘 밤에 발표될 CPI 지표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내일 굿모닝7에서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